매거진 신세계는 어떤 일반적인 매거진과 좀 차별화되어 있고요. 오히려 카다롭과 매거진이 결합한 매체라고 보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차별화되어 있는 두 가지 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어떤 제너럴한 트렌드나 MD 정보라기보다는 백화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콘텐츠를 만들려고 런칭을 했고요. 그런 다양한 레인지의 가격대의 제품, 또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고객이 한눈에 매거진을 통해서 매장에 나오지도 않고 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MD나 영업 점포 현장에서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로 고객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매거진의 그 컨텐츠는 물론이고 광고나 점포의 ISP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그 같이 릴리즈돼서 고객이 신세계 브랜드에서 일관된 메시지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매거진은 매호 메인 테마에 맞는 패션, 뷰티, 리빙, F&B, 아트 앤 컬처를 모두 아우르는 신세계가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7, 8호의 경우 본 보야지, 그리고 리빙 앤 웨딩 페어 등을 테마로 해서 여행 에세이, 여행지별 MD 추천 리스트, 그리고 리빙 쪽에서는 스마트한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트렌디하고 새로운 혼수 제품 가이드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호의 메인 테마와 발행월의 시즌 이슈를 반영해서 화보의 테마를 잡고 있고 단순 패션 화보가 아니라 카탈로그적으로 상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안을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바이어스픽은 지금 패션, 뷰티,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트렌드와 신세계만의 취향을 함께 엿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요즘 가장 이슈인 브랜드가 무엇인지, 지금 꼭 필요한, 꼭 사야 하는 제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바이어스픽을 통해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 기사는 사양과 기능, 가격, 심지어 사이즈까지 누군가 말끔하게 비교하고 정리해서 답을 주었으면 하는 아이템들에 대한 일목요연하고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기사입니다. 신세계 매거진은 기존 업계에서 운영하던 VIP 멤버십제와는 달리 영업적 기능을 가진 매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품 본부의 MD 테마를 반영한 MD 중심적인 콘텐츠를 오프라인 점포 영업과 SS.com에 연계하여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툴로서 운영 중이며 매장 ISP, 연출, 광고 등에 동일하게 반영함으로써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너무나 많은 매체와 매거진의 정보의 가운데 있습니다. 매거진 신세계는 일반 매체라기보다는 백화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차별화해서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갖는 새로운 개념의 매체가 되고 싶습니다.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 매장의 어떤 세일즈 측면과 신세계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